필승 상식의 벽으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국가 기동 전략부대로서의 최선봉 대한민국 해병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의 역사는 국군의 시작과 계를 같이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에 창설이 되었는데요. 여순 사건 이후 상륙을 통해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해병대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대한민국의 전국이 상당히 불안정했던 터라 해병대의 주임무는 상륙전이 아닌 빨치산 토벌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진주나 제주도에서 빨치산 토벌을 주로 하고 있었죠. 하지만 해병대의 운명을 바꿔버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생한 것이죠. 6.25 전쟁이 발생하자 전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대한민국 국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해병대라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북한군이 통영과 거제를 통하여 마산, 진해항을 장악하려고 하자 해병대는 통영에 상륙하여 적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으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타랑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내게 됩니다. 1951년 단장의 능선 전투까지 승리로 이끌면서 해병대는 무적해병이라는 휘호까지 받게 되죠. 그 후 해병대는 5.16 군사정변에 참여하거나 공군 비행학교를 습격하는 등의 흑역사를 만들곤 했습니다만 이후에 베트남 전쟁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그 가오를 어느 정도 씻어주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6년 4개월 동안 활동하며 짜빈동 전투 등 많은 전투를 수행하게 되었죠. 물론 짜빈박 전투와 같은 패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면서 해병대가 어떤 부대인지 잘 알려주는 전쟁이었죠. 마음과 같아서는 전투 하나하나 세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지금은 해병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세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 해병대는 효율적인 군대 운영을 위해 재편성을 하게 됩니다. 1973년에 해병대 사령 부가 해체되고 해군에 합병되게 되죠. 물론 이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 간의 갈등도 심했고 권한과 책임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컸죠. 그래서 1987년에 해병대 사령부가 재창설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해병대 사령부는 현재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해병대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서 해병대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죠. 북한이 계속해서 서해 5도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자 신속 대응이나 지상 기동작전을 전문적으로 할 부대가 필요했는데 딱 안성맞춤인 부대가 해병대였던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서해 5도에 대한 위협은 해병대의 중요성을 더욱더 빛나게 해줬습니다. 이 정도가 해병대의 역사를 간략히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해병대는 어떤 임무를 맡고 있을까요? 보통 생각할 때 해병대를 상륙전만 하는 부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병대의 임무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입니다. 만약에 해병대가 상륙전만 한다면 아프가니스탄에 미 해병대를 보낼 이유가 없겠죠. 일단 한반도는 지리적 특성상 삼면이 바다이고 길게 뻗은 반도지형입니다. 그래서 전시 상황이 되면 그 중간 허리를 끊을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평시는 서부지역 전선 일대를 비롯한 서북도소와 제주도, 울릉도 등에 배치되어 전략적 요충지를 방어하게 되고 전시 상황이 되면 적 지역 깊숙이 상륙해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등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또 도서지역에서 실상황이 터지게 되면 거기서도 해병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해병대는 전국 각지에 전략적 요충지에 고루고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병대 전체 병력은 2만 9천 명 정도인데요. 전국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각 부대의 임무를 같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은 경북 포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리 특성상 동남권 동부 해안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적의 침투를 감시하거나 국지도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가 되면 이 부대는 바로 적 해안에 상륙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지리적 특성상 일본과 가까움으로 혹여나 일본과의 전투가 발생하면 해병대 1사단이 독도를 출동해서 독도 방어 임무나 일본과의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병대 2사단은 경기도 김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사단과 마찬가지로 평시는 경기도 서부 해안과 인천을 지키고 있는 부대들인데요. 이곳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은 한강의 이름입니다. 이곳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적들이 한강을 타고 넘어와서 서울이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곳에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인천항과 같은 국가 주요 시설도 배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북한군이 반잠수정을 통해서 한강 하구로 해상 침투를 벌인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닌지라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해병대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있습니다. 물론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오로지 해병대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해공군 합동부대이기 때문에 다른 군에서도 인력을 파견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안에는 연평부대와 제6여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해 5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해 5도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서해 5도가 중요하냐면 서해 5도의 위치 특성상 북한을 크게 포위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이 없다면 적들로부터 서해안 주요 지역을 상륙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곳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적들로부터 공격을 막아내고 적들의 허리를 끊는 상륙작전을 시행하는 임무를 받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병대는 9여단도 있습니다. 9여단은 제주도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제주도
제주도를 방해하는 부대입니다. 제주도도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향후 7강구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중국과의 해상 분쟁이 서해안이나 제주 남해안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패권 분쟁이 격화되고 주변국 위협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딱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 제주도이다 보니 제주도를 지킬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곳을 적절히 대응하려면 강력한 군부대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해병대 9여단을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강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국과의 분쟁 위험성이 큰 지역들에는 해병대가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기동전을 하고 신속 대응을 하기에는 해병대만한 부대도 없기 때문에 이런 배치를 한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상륙전을 통해 후방 타격을 하려면 해안가에 배치해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중요성과는 달리 해병대의 전력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단 해병대 항공 전력만 해도 생긴 지 별로 안 됐습니다. 일단 해병대 항공부대도 2021년 12월에 생기는지라 상당히 전력 낙화하였다고 볼 수 있죠. 상륙전에 무조건 필요한 게 항공 전력임에도 불구하고요. 왜 이러냐면 해병대 사령부가 해치를 때 모든 항공 전력을 해군에게 빼앗겼는데 이제 항공 전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또 기갑 전력이라던가 장비 문제들도 큰데 대부분의 부대에서 구식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형 장비들을 거의 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해병대는 뒷순위로 예산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해병대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인데 국가 전략 기동부대라면서 이런 투자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상륙 전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상륙 작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소규모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미연합작전에 상정하고 구축된 거라고는 하지만 상륙전을 주로 하는 부대가 상륙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항공 전력도 부족한 부대가 기동전에 특화되어 있는지도 미지수고요. 또 해병대 내부의 악습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해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악습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자리를 먹으라고 했다고. 예. 아직도 이런 악습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타나 가혹행위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로 악습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고쳐나가야 할 일들이니까요. 다행이게도 이런 문제들이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차 개선이 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가 전략 기동부대인 해병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해선봉에서 나라를 위해 지키는 해병대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영!